네, 오늘 아침에 나온 라디오 이슈와 피플 오나라 이 코너 시간만 들으면 하루 라디오를 꿀꺽 간편하게 삼키실 수 있습니다. 이 코너 준비하시는 분이죠. 이우영 아나운서 스튜디오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이우영입니다. 네. 자, 앞서 저희가 좀 무겁고 또 슬픈 얘기를 하다가 좀 시간이 부족하니까 속도감 있게 진행해보겠습니다. 네. 자, 어제 저희가 강용석 변호사 인터뷰에서 좀 화제가 됐는데 관련 얘기들이 좀 나왔나요? 네. 오늘 아침 YTN 라디오 뉴스킹 박지훈입니다에서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 그리고 KBS 최경영의 최강시사에서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이 관련해서 인터뷰를 가졌습니다. 뭐라고 얘기했나요? 네, 먼저 이준석 대표의 발언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이 대표는 강용석 변호사의 복당 신청이 최고위에서 불허된 것에 대해 사실상 정치적 판단을 서울시당이 최고위로 떠넘긴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네. 또 통과를 시켜버린 것도 굉장히 이례적이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아, 굉장히 이례적이군요. 네. 소송한다고 했잖아요. 네, 맞습니다. 소송 가능할지 진행자가 물었는데요. 이 대표는 과거에 본인이 손학규 대표랑 싸울 때 많이 해봤는데 강 변호사가 이길 수 없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네, 뭐 왜냐하면 정당 내 자체적인 판단이라서 거기에 네. 법원이 개입해서 결과를 바꾸고 이런 경우가 없다고 합니다. 예, 뭐 절차상의 문제가 아니라면 뭐 사실상 그죠. 당이 어떻게 결정한 문제를 법원이 이래라 저래라 하긴 좀 어려운 면도 있다라는 얘기인데 사감 얘기가 많이 화제가 됐어요. 네, 맞습니다. 네. 사적인 감정 얘기가 많이 나왔는데요. 네. 이 대표는 이에 대해서 강 변호사랑 방송도 같이 했고 밥도 먹고 술도 많이 먹었던 사이라서 사감이란 거 없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예, 사감이 아니라 최고의 정치적 판결이다 이렇게 또 역으로 해석해 볼 수도 있겠네요. 네. 자, 하태경 최고위원은 뭐라고 했나요? 하태경 최고위원의 경우에는 진행자가 복당 최종 불허에 대한 이유를 묻자 상식적으로 우리 당하고 맞지 않은 사람이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요. 네. 옐로우 저널리즘 오히려 허경영 정당과 잘 어울린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네. 네. 이 어제 나오셔서 이랬어요. 이준석 이재명보다 내가 훨씬 더 뭐랄까 네. 비호감 아니다 호감이다 이런 네. 얘기를 했는데 허경영 전 후보와는 좀 경쟁해볼 만하겠다 이런 얘기도 드네요. 유용한 설명을 들으니까. 자, 다음 얘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정부 조직 개편 관련한 얘기가 나왔는데 화제가 많이 되고 있어요. 네. MBC 김종배 시선 집중에 신용현 인수위 대변인이 출연을 했는데요. 네. 현 정부 조직체계 유지에 대한 이유를 물으니 국내외 경제 사정도 좋지 않고 외교 안보 여건이 엄중하다 보니 당장 현안 과제를 집중하는 게 더 좋겠다 싶어서 조직 개편을 뒤로 미룬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네, 취임이 30일밖에 안 남았는데 제일 관심 가는 게 사실 여가부 폐지였습니다. 네. 어떤 국민적 의견이 갈라진 부분이기도 했고. 네, 관련해서는 민주당 의견도 듣고 외부 의견도 경청해서 더 좋은 개편, 정부 개편안을 만드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판단을 했고요. 네. 어쨌든 신 대변인은 여성가족부를 폐지한다는 공약은 일관되게 유지되겠지만 여가부 폐지 공약이 여성정책을 포기한다거나 필요하지 않다거나 이런 말이 아니다라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지금 이제 대통령 취임식까지 얼마 안 남았어요. 인수위가 BTS 소속사 방문했잖아요. 네, 맞습니다. 뭐 BTS는 전 세계적 관심을 받고 있는 아티스트들인데 여기 관련해서 어떤 얘기를 했나요? 네, 신 대변인은 당시에 이제 아무래도 얼마 전에 인수위에서 네. 이제 하이브를 방문을 했지 않습니까? 네. 이 당시에 이제 인수위에서 의제가 어떻게 하면 K-POP 문화를 확산시키고 관련 산업을 발전시키는가 이거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고 네. 방문했을 당시에는 병역 특례 얘기는 전혀 없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네. 아무래도 해당 문제는 인수위에서 건드릴 사안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논의한 적도 검토한 적도 없다라고 말했습니다. 취임식에 나오느냐 뭐 축하 공연이라고 할까요? 혹은 참석이라고 할까요? 그런 얘기들은 아직 더 보도된 바는 없나 보네요. 네, 그렇습니다. 아직까지는 네. 네, 그렇습니다. 자, 인수위 대변인과 이야기 나눴던 것들 중에서 정부 조직 개편한 이야기 다시 한번 조금만 여쭤볼게요. 이걸 네. 두고는 여야도 입장이 다를 것 같습니다. 네, 오늘 CBS 김현정의 뉴스쇼 그리고 YTN 라디오 뉴스킹 박지훈입니다에서 모두 여야의 목소리 들어봤었는데요. 네. 먼저 CBS 뉴스쇼에 나왔던 얘기부터 살펴보면 네. 더불어민주당 전재수 의원이 관련해서 실망스럽다. 아, 네. 걱정과 우려가 앞선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네. 관련해서 의견을 묻는다라는 게 좋고 합리적인 이야기이긴 한데 네. 비전의 부재로 보인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아, 뭔가 좀 속도 조절한다 이런 보도도 나왔는데 사실은 이거 뭐 비전이 없는 거 아니야? 그냥 가는 건가라는 건데 그럼 국민의힘 성일정 의원이 이제 카운터로 나왔는데 뭐라고 네. 말했나요? 일단 꼭 필요한 개편은 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고요. 네. 또 여성가족부 폐지를 비롯한 정부 조직 개편에 대해서는 여러 의견이 있기 때문에 인수위
그 기간이 얼마 안 되잖아요. 두 달이 안 되는데 다 수렴할 수가 없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숙성의 과정을 거치자라는 말을 이어갔습니다. 네, 우리 YTN 라디오 뉴스킹 박지훈입니다에서는 좀 중진 이상급 원로 의원들이 나오셨는데 홍문표 의원도 여기에 대해서 한 말씀 하셨죠? 네, 맞습니다. 그 여성가족부 폐지에 대해서 한 부서를 폐지한다고 해서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연동되고 있는 다양한 행정적인 부분이 많아서 이 이야기를 국민의 반응을 좀 더 보고 수정을 하겠다라고 했습니다. 예, 노웅래 의원은 이제 더불어민주당인데 어떻게 얘기했는지 짧게 정리해 주시죠. 네, 이 문제가 이렇게까지 나온 이유가 사실상 그 일곱 글자 공약이 문제였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일곱 글자 뭔지 아시죠? 네. 네. 여성가족부 폐지였습니다. 네, 그러면서 대선 과정에서 남녀 갈라치기를 해서 재미를 봐놓고 이제는 국가를 운영하는 입장이 됐기에 그런 식으로 국가를 운영해서는 안 된다고 보는 거 아니냐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야도 좀 날이 서 있네요. 네. 자, 마지막으로 오늘 아침 국민의힘 신임 원내대표가 선출됐습니다. 네, 오늘 아침에 나온 라디오 이슈와 피플을 전해주는 게 오나라 시간인데요. 네. 오늘 아침 라디오에서는 이 이야기를 어디서도 다루지 않았습니다. 네. 하지만 신임 국민의힘 원내대표로 권성동 의원이 선출이 됐는데요. 네. 오늘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 원내대표 선거에서 전체 102표 중 81표를 얻어서 네. 경쟁자인 조혜진 의원을 꺾고 승리를 했습니다. 아니, 권성동 의원 하면 뭐 검찰 출신이고 이른바 핵심 관계자에 속하는 분으로도 알려져 있지 않나요? 네, 그렇죠. 윤핵관 대 비핵관의 선거로 이제 맞붙었는데 결국 네. 윤핵관의 승리로 끝이 났습니다. 네. 이제 여당이 되는 국민의힘의 권성동 신임 원내대표가 여소야대 정국에서 어떤 모습을 보일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네, 뭐 오늘 아침에 나온 라디오 이슈와 피플뿐만 아니라 이렇게 따끈따끈한 소식까지 전해주는 이우영 아나운서 네. 가지 마시고요. 네. 저희가 청취율 조사 기간 관련한 선물 안내가 있습니다. 같이 함께해 주셔야 됩니다. 오늘은. 네. 자, 청취율 조사 기간을 맞이해서 YTN 라디오 한낮의 대표 시사 프로그램 이슈앤피플에서 마련한 너무 쉬운 퀴즈. 오늘은 코너 제목을 맞춰주시는 겁니다. 방금 끝난 코너입니다. 제가 이우영 아나운서와 이야기를 나누면서 퀴즈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살짝 중간에 여쭤보면 답을 해주셔야 됩니다. 네. 이 힌트 코너는... 말고 답이죠? 그럼요. 네. 자, 이 코너는 YTN 라디오 4월 봄 개편과 함께 낮 시사 프로그램으로 강화된 이슈앤피플의 핵심 코너입니다. 자, YTN 라디오 최장신 이우영 아나운서의 키는 185입니다. 네, 185입니다. 그렇게 크진 않네요. 자, 네, 이건 문제가 아니었고요. 자, 이우영 아나운서가 오늘 아침 라디오에 나온 인물과 발언을 요약 정리해서 한 코너에 압축시켜 놓은 뉴스 엑기스 코너인데, 자, 여기서 엑기스의 뜻은 네? 네, 잘 모르시는군요. 네. 압축 요약됐다 이런 의미겠죠. 아, 네, 네. 자, 이 코너의 이름을 맞춰 주시는 겁니다. 너무 이렇게 대본에 없는 걸. 예, 네. 자, 보기를 내드릴 텐데요. 마지막 4번 보기는 이우영 아나운서가 내주셔야 됩니다. 네, 지금부터 알겠습니다. 머릿속을 열심히 청취자분들께 즐거움을 드리도록 네.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네. 자, 제가 보기 드리겠습니다. 1번 장나라, 2번 간나라, 되나라, 3번 오나라, 4번 이러지 마라. 이러지 마. 반말입니까? 네. 아닙니다. 자, 알겠습니다. 1번 장나라, 2번 간나라, 배나라, 3번 오나라, 4번 이거 나와라. 이러지 마라. 예. 이우영 아나운서의 마음이었습니다. 정답 아시는 분은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0945번으로 문자 보내주시면요. 저희가 추첨해서 커피 쿠폰 선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YTN 라디오 전체에서 드리는 선물이 있는데 이 프로그램에서 안내해드립니다. 프롬파파에서 장작 화덕 오르군 유기농 비건빵과 마음껏 편하게 마시는 스페셜티 대용량 커피, 물 없이 머리 감고 샤워하는 베리코드 노워터 샴푸와 바디워시, 세상의 변화를 꿈꾸는 사회적 기업 아시아 공정무역 네트워크에서 공정무역 캐슈넛과 공정무역 건방고, 종이로 일상을 만든 물건을 만드는 페이퍼팝에서 종이 책장, 자동차로 가방을 만드는 모어덴에서 상품권, 착한 세제를 만드는 소다스쿨에서 베이킹 소다 선물 세트, 20년 전통 대한민국 대표 만두 한만두에서 온 가족이 즐길 수 있는 만두 선물 세트, 홈리스의 자립을 위한 대중문화 잡지 비기슈 코리아에서 3개월 정기 구독권을 보내드립니다. 굉장히 빨리 읽었죠. 네. 네, 좀 더 빨리 하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2부에서 뵙겠습니다.